안녕하세요. 특허법 강사 정진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득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저 포스터를 보시면 뭐 필살기를 좀 제공해 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필살기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필살기를 이제 여러분들만의 그런 만드는 방법들을 좀 만들어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물고기를 이제 직접 들이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런 물고기를 잡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시간 테이블로 보시면 이제 3월달이죠. 그러면 3월부터 실전 GS 이제 시즌이 돌입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많은 강사님들을 접하게 되고 많은 자료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보지 않으면 같이 스터디하는 분들이 이런 자료를 본데 나도 한번 볼까? 아니면 주위에 나돌고 있는 자료들이 길 가다 보니까 처음 보는 자료인데 뭔가 괜찮아 보이네? 이 자료도 볼까? 해가지고 자료를 아무 기준 없이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감당하지 않은 수준까지 양을 많이 벌리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7월 시험 직전 6월까지는 이제 양을 줄여서 자기만의 것으로 가져가야 될 것, 아니면 버려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시험 직전에 일회독을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역량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보다 보면 그런 시점을 놓치게 돼서 7월 전날에 아마 일회독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생각하는 시험보다도 더 실력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될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 선정 기준에 기준 1 같은 거 보시면 대세 강사님 자료를 먼저 보는 게 있는데,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아는 것을 내가 몰랐는데 그게 만약에 시험에 나와서 남들은 맞췄는데 내가 틀리는 경우, 그게 가장 크리티컬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알고 있는 것도 나도 알고 있어야 되고, 보통 시험장에 들어가면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아,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르지. 그럼 일단 써보자라고 해서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 뭔가 좀 시험장에서도 좀 자신감이 올라가는데, 남들이 보는 자료를 안 보고 들어가게 되면 그런 자신감조차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 첫 번째로 대세 강사님 자료를 보는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기준으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강사님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수험생분들마다 강점이 있는 부분이 다 다르고 단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강사님을 선택을 해서 자료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까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점수의 상한선을 좀 높인다는 개념을 볼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세 강사님 자료를 보는 것은 최하, 이제 하한선을 높이는 작업으로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준으로 보면 기출경영에 가장 부합하는 강사님 자료를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모든 강사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찍고 있는 A급 판례들, 그리고 개정법들, 그런 것들은 다 GS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사님들마다 기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A급 논점과 개정법들을 반영하는 방식들이 좀다 다양하고요. 문제 풀이하는 방식들도 기출 경향과 좀 벗어나거나 좀 자기만의 강사님으로 각색을 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출과 가장 경향이 부합하는 자료를 봐야 여러분께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익숙하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보면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기득 이상이기 때문에 한 명의 강사님만 선택해서 보는 것은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강사님을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세 명의 강사님을 선택해서 자료를 봐야 될까라고 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판례들이 워낙 많이 선고가 됨에 따라서 기출되는 판례보다도 기출되지 않은 쌓여가는 A급 판례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GS 문제들은 더 많아지고 있고, 따라서 강사님들마다 요새는 실전 GS A, 실전 GS B 이런 식으로 수업 양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을 세 명을 선택하게 되면 한 강사님마다 실전 A, B이기 때문에 총 6개의 GS 세트를 봐야 되고, 그 특허만 그렇게 되면 민트상 다 합치면 9개의 실전 GS 세트가 됩니다. 그런 9개만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제 과연 6월, 7월까지 소화할 수 있을까로 보면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명의 강사님을 선택하기보다는 2명의 강사님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대세 강사님을 선택을 해야겠죠. 지금 수험계에서는 대세 강사님이라 한다면 뭐 두세 명 정도 떠오르실 텐데, 그분 중에 여러분께 가장 잘 맞는 강사님을 선택하셔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으로 당연히 기출 경향에 가장 부합한 자료를 봐야 실제가 제일 중요한 실제 시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직접적인 시험을 좀 체감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출경영 자료를 보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준 두 번째로는 자기의 부족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자료는 그러면 보지 말라는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공부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께서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아, 나에게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을 좀 메꿨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지금 딱 맞는 강사님이 없는 것 같아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그런 자가 피드백을 거쳤던 내용들을 지금 기존에 따르고 있는 커리큘럼 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따를 강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께 메일로써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고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거친다면 충분히 여러분께서 기준 두 번째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1, 기준 3을만 선택을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두 번째 기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명의 강사님을 선택하셔서 그분들의 실전 A, 실전 B 이것만으로 충분히 여러분께서 소화하신다면 시험에 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전 GS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을 선정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기준은 여러분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존에 따르고 있던 강사님들께 활용하셔라. 강사님을 활용하셔라.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례직 교재인데 특허 상표 같은 경우에는 사례 같은 경우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소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필수이고요. 그에 반해서 특허 상표는 민소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특상이 점수가 좀 낮더라도 민소만으로 캐리를 해가지고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허 상표 사례집을 만약에 볼 시간에 민소 사례집을 한 권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수험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난 지금 이미 민소가 충분히 자신 있어. 그리고 기존에 보고 있는 사례집도 충분히 난 지금 소화를 한다면 시험에 좋은 고득점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선택적으로 특허 상표도 볼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민소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좀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5월까지 강사님들이 A, B 그리고 사례집까지 보게 되면 봐야 될 양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 늘어나는 것을 시험 때까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5월까지로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5월까지 자료를 이제 자기가 볼 테두리를 다 확정을 지으시고 이제 6월부터는 자료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즉 5월 말을 기준으로 양을 늘리는 작업, 6월부터는 양을 줄이는 작업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단권화 교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민소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워낙 그 민소 교재가 두껍다 보니까 수험에 적합한 얇은 교재로서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좀 빠진 부분들을 단권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단권화 교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GS 단권화라는 표현도 이제 사용해야 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특허 판례, 상표 판례들이 쌓이다 보니까 GS 문제들도 많아지고 있고 강사님들도 A, B 이렇게 실전 GS도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단권화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개념으로 GS 단권화라는 방법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도 공부할 때 그렇게 활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물고기를 이제 낚는 방법으로서 저는 이제 여러분만의 무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GS 단권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GS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아마 맞추는 문제도 있을 거고 틀리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때 당연히 벌릴 게 아니라 같이 보관하고 있겠죠. 하지만 6월부터는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맞췄던 문제는 또 맞출 거고 틀리는 문제는 또 틀릴 겁니다. 한 번 더 이제 거칩니다. 마지막에는 맞췄던 문제는 이제 버리는 작업을 거쳐야겠죠. 언제까지 이제 계속 맞췄던 문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6월부터는 내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맞췄던 문제를 다음에 또 풀었을 때 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버리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아 지금 이제 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버리기 때문에 지금 봤던 문제는 더 이상 안 볼 거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외워야 돼. 오히려 이렇게 뭔가 집중력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회도부터는 맞췄던 문제는 버리고 틀렸던 문제는 계속 모아둬라. 그리고 GS와 똑같이 사례집도 단관화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민소 사례집을 스프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다들 보시는 강사님 사례집 봤을 때 맞추는 문제는 계속 맞추겠죠. 한 GS 사례집을 3회도 이상 할 때부터는 맞췄던 문제는 다 찢어서 버렸습니다. 스프링이기 때문에 찢기 편하기 때문에 맞췄던 거는 다 버리고 틀린 것만 모아지게 되는데 한번 그렇게 거치고 나면 엄청 두껍던 사례집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한 세 번 틀렸던 문제도 어느 순간부터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맞추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양을 또 줄여나가기 때문에 6월부터 GS와 사례집을 양을 줄여나가면 결국에 7월에 됐을 때는 정말 봐야 될 게 정말 극소수로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기본서, 자기가 보고 있던 교재와 함께 GS 단권화 자료,
사례집 단거나 자료 이렇게 들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렸던 보충 자료를 보시면 이제 제가 사례집 요약 이런 게 표현이 있죠. 이제 문제만 가지고 이제 찢어버리고 틀렸던 거를 모아놔가지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사례집이라든지 버리는 내용 중에서도 내가 만약에 실수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다 싶은 내용들을 저는 이제 타이핑을 쳐가지고 이제 적어놨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신의식이라든지 판례를 만약에 처음 보는데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표현들 아마 보일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타이핑 적어놓던지 아니면 넘기시면 이제 뭐 기판력에 대한 내용 아니면 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GS에 대한 장관어도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실전 GS 자료로 해서 1회, 문 1, 설 2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1번에서 설문 2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예를 들면 문제 4안이 이런 상황이었었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다면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좀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지금 갖고 있는 자료도 보기가 힘들 수 있는데 타이핑까지 하는 것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 하기보다는 포스트잇을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교재에다가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 보시는 교재에다가 짤막하게 적어놓는 식으로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 단거나 사례집 단거나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 방법이 뭐 제가 보여드린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꼭 단거나는 거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7월에 넘어왔습니다. 자료는 다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모의고사가 있겠죠. 이제 학원마다 다 모의고사를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의고사를 봐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는 일단 모의고사를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의고사라는 것도 교수님께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님께서 출제를 하시잖아요. 출제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출제를 하냐면 7월 이제 한 7월 말에 시험이면 2주 전에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그때 2주 뒤에 있을 기출에 가장 부합한 가장 제일 나올 만한 문제가 뭘까라 해서 모의고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 GS A형과 B형에서 출제하지 않았던 다른 논점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실전 GS와 뭐 다른 A, B형 공부했을 때 A급 논점이라고 찍히는 논점들을 아마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내가 과연 암기가 잘 되어 있을까 그리고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모의고사 보러 갔다가 딱 막상 모의고사 보니까 정말 중요하다던 뭐 일사부재리라든지 아니면 선택발명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엉뚱한 약간 B급 논점으로 모의고사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실제 시험과는 좀 이제 연습해보고 싶었던 마음과는 좀 만족이 안 되는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실전 GS A형과 실전 GS B형을 강사님 두 분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때 예를 들면 A라는 강사님의 이제 선택발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논점이 있습니다. 진보성. 근데 다른 B형 강사님에 대한 또 선택발명에 대한 또 진보성 논점이 있습니다. 같은 논점에 대한 문제를 펼쳐놓고 문제 표현을 한번 읽어보는데 이 문제가 좀 더 이제 기출 경향에 부합한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문제를 뜯어서 보관하고 또 다른 이제 강사님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제는 더 부합한 것 같다 싶어서 뜯어서 보관하고 그렇게 100점으로 모의고사를 세트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주 전에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58회 합격할 때도 학원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를 제가 푼 것이 아니라 뭐 선택발명 그리고 일사부재리 그런 것들을 강사님 자료를 펼쳐놓고 어느 것이 더 맞는지 비교한 다음에 선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마치 또 이제 그렇게 기출이 나와가지고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여러분께서 양을 확장하는 작업과 줄이는 작업 마지막에는 모의고사 연습용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활용하신다면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특허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뭐 제 발표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약간 커피 한잔 하면서 가볍게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